부장대단 선인수코님 반갑습니다. 한살 나온 거 좋네요. 불 보고 엘리트 잡고 여기 가면은 강화도 더할수 있겠네요. 저기 봅시다. 아니면 여기로 가? 엘리트 두 마리 보기. 엘리트 두 마리 봐도 되지 않을까? 판다 대리 방송. 천적. 공격. 앙컴님 반갑습니다. 엥? 크렘린 강연에 종이약 있으면 내가 걸린 약화도 40% 증가하나요? 아니요. 3일 차단이 공감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강 있으면 무효화 될걸요? 같이 써보진 못했는데 아마 될 겁니다. 안 되면 그게 게임인가? 뭐안될 수도 있는데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각이었나?
한 살이니까 규설보다는 마무리가 낫겠죠. 시원하구만. 뭐다 놓은 죽죽죽 시체 폭발. 죽죽죽. 손목감. 판도라가 날려나. 걔도 나왔죠? 강화구 엘리트 볼 수 있는 펄판이 여기밖에 없네. 상점 보고 엘리트 잡고 강화하고 엘리트 더 잡든가 물음표를 보든가. 아우, 미친 가면 천적 망단 배신. 아우 미친 내 돈. 아 미친 진짜 저거. 아, 그렘린 얼굴 미친 것 같아. 전략가 나왔다.
아예 쓰레기 이벤트. 가방 걔도 예비 걔도 특 맨날 가지 잡힘 아니 저거 어디 갔어? 3천 점 하려면 1층부터 엘리트 잡았어야죠. 아이고 맞았다. 엘리트로 갑시다. 에스디타님 반갑습니다. 판도라가 큰일이었죠. 벌레콩님 반갑습니다.
펜초까지. 마무리 못 잡았네. 아 미친, 야이씨. 반살은 두 턴 동안 두 배가 됩니다.
남궁필립님 반갑습니다. 내장의 채? 아, 걔도 또 같이 나왔네. 맨날 저래. 아이고, 이런 펜촉 계산 못했다. 그램린 가면 때문에 돌아버리겠구만. 오우야, 표창까지 주시네. 능지 굳이 필요 없겠죠. 공격 카드가 되게 많아서 압축을 더 중요시하고 싶네요. 고개나 예비 정도 강화를 해주고 싶은데. 예비가 지금 상황에서 전혀 쓸모가 없으니까 예비를 강화할까? 전략과 그리타만 있어도 좋긴 하겠다. 캘리퍼스나. 표창 스택.
초창 나온 게 진짜 크네. 오야. 여기서 세 장까지 준다고? 유물이다 하네. 유물이다 하네. 구르기 일단 지우고. 단투보단 튕겨내기가 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방어력 1차에밖에 안 나. 예비가 6방어인데 튕겨내기가 4방어면 필요가 없지. 대신이야 뭐 없는 게 좋긴 한데 소멸이니까요. 없는 게 더 좋긴 한데. 네, 기왕 이렇게 된 거 엘리트 가보죠. 엘리트 하나, 둘, 셋, 세 마리까지 가능하니까. 하프스톤님 반갑습니다. 아, 내 마무리. 아이, 내 궤도. 궤도 두 장이 좋긴 한데 이게 문제야. 여기 상점이 더 가깝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아닌가? 상점 늦게 보는 게 좋은가? 돈 나오는 이벤트 나올 수도 있는데. 돈 나오는 이벤트 없지? 아이고 됐어. 드릴 그릇 흐릿합니다. 흐릿한 사야겠죠? 탈출구도 이제 필요 없어. 칼 날려면 구구구요. 탈출구 저거 핑핑이 나오면 빡치기만 하는데. 탈출구 다 좋은데 핑핑이 때문에 말이 되냐 이게? 핑핑이 역겹다 진짜. 아 진짜 돈 나오는 이벤트 나오잖아. 서순이잖아 이러면. 여기 갔으면 돈 받고 상점 가는 건데. 참나.
어쨌든 프리타임까지 있을 것 같으면 이게 딱히 무서울 게 없다. 프리탐이 없으면 핑핑이가 무서웠겠지만, 프리탐 있으면은. 일단 없는 대로 전략가라도 강화해야겠죠? 고개 강화가 먼저 할까요? 프리탐 찾는 게 먼저고. 저게 뭐야? 펜촉에 끼죠. 20승선 깨는 법, 붕대를 뽑는다. 나 참. 강호 두번 하고 엘리트 두 마리 잡을 수 있네요. 저쪽 길로 갑시다.
이런 젠장. 공포까지 넣으면은 딜이 엄청나게 세질 텐데 지금 딱히 딜이 모자란 게 아닌데. 넘기죠. 핑핑. 드루 원장 까먹는데. 안 그래도 드루 지금 계속 턱턱 막히는 판이에요. 아니, 영구가 뭘 했다고 그래요? 다 쓰면 뭐가 달라져? 애초에 지금 돌 수가 없는 덱인데. 걔도 사이클이 원래 카드가 줄어드는데. 연구가 한장 늘려주는 역할을 하죠. 이게 궤도로 불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 그래서 지금 고개 강화가 좀 시급하고, 고개 강화가 되면 이제 연구 의존도가 많이 낮아지니까 전략가랑 고개 둘다 강화합시다. 그램린 불 이제 전략가 강화할 수도 있고. 이제 연고 없어도 고개가 뿔이니까 연고 잡히면 조금씩 채워주고. 가면 먹고도 원턴 킬이 되네. 코스트 안 마르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왔니? 아까라면 다르다고 버려.
오늘요? 또 막히네. 오예. 학이다. 네, 약화 필요 없죠. 인공물은 어딘가 쓸 있을지도 모르지. 아드 다걸 탈출구. 아드? 어차피 하이랜더 아니니까. 하이랜더도 아니니까 놓고. 아이고 내 전략가. 모바일은 정식 출시하고 나서 생각할걸요. 지금은 아직 정발도 안해서. 핸드 불리기 힘드네. 이거 전문성 있는 게 더 좋았으려나? 전문성 혹시나 한 번 더 나오면은 그때는 집읍시다. 전문성 8장일 땐 진짜 갓카드였는데 7장 되니까 조금. 아, 그래도 여전히 좋긴 한데 좀. 꼴랑 1차인데. 8장이 좀 노양심이긴 했죠. 그것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이만님 반갑습니다. 1코스트 주제 최대 8장 들어오라니. 말 그대로 미친 카드였습니다. 이거 무한 돌리긴 힘들겠다. 적당히 돌리고 버리고 해야겠다. 약간 다음 턴 안 가는 게 습관이 됐어.
환살도 안 쓰고 있었네. 적당히 쓰고 넘깁시다. 적당히 쓰고 넘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네. 적당히였던 것. 핑핑이 다음 라운드에 나오겠죠 뭐. 이틀 연속 달팽이한테 털렸는데 이제서야 달팽이한테 복수를 할 때가 왔는데 여기서 달팽이 안 나오면 그게 더 짜증날 것 같다. 달팽이 때문에 일을 얼마나 갈았는데 빼놓고 안 나오면은 또 아이씨. 니가 그렇게 싸움 잘해? 덤벨 임마. 범액투성이 극혐이다. 점액 지우는데 한 턴 써야겠는데. 환살도 안 걸려있고. 되는 일이 없냐. 하여간 핑핑이 으액 저백투성이
이제 누가 어리석지? 작은 달팽이들아. 이번 턴은 점액 채우는데 턴 쓰고 다음 턴엔 딜합시다. 저게 안 잡혀? 아, 흐릿함 쓸 거야. 당신은 단검을 준비합니다. 아! 2749. 유령 해방운동, 와, 잘 가라. 너인 자유야. 3분만 더 빨랐으면은, 50점 더 받는 건데. 달팽이 안 나왔으면은 받았겠다. 3분 차이 때문에. 달팽이 나와서 광속 못했음. 영웅 6의 완넘 2749. 그래도 달팽이한테 복수했네요. 달팽이한테 맨날 쳐봤다가. 붕대가 진짜. 뭐이 게임 운빨 전만겜이구만 이거 씨. 아, 그리고 판도라도 엄청 잘 해줬어요.